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예, 오늘은 그림을 정말 처음 그리시는 왕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잘 설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바로 연습 방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4개가 있고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선 점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을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면은 구조랑 비례 부분이 많이 좀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는 방법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원 가운데 선을 잡아주시고, 이 선이 여기에 눈썹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눈썹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가운데로 쭉 이어서, 얼굴이 이렇게 정원이면 좋겠는데, 얼굴은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길어요. 그래서 턱 부분을 좀더 아래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 잘라주는 건 이제 머리가 동그랗지 않아서 그러겠죠? 물론 머리카락이 덮이면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귀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귀가 잘안 나오는데, 귀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과 이 가운데 중심선 좀 밑으로 턱 부분을 잡아주시는데, 뭐, 길게 잡으셔도 되고, 짧게 잡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짧은 얼굴이 더 약간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잡지 않고, 이렇게 됐죠. 여기 눈썹 부분이라 그랬죠? 눈썹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 띄어서 이렇게 점눈을 그려줍니다. 점눈을 그려주고 여기서부터는 뭐코 위치라든지 귀 위치에 맞춰가지고 코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 번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 코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입을 눈얼굴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마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것도 딱 어떤 부분을 위치에서 잡아라,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릴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이 방식, 지금까지 그린 방식이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마 라인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그냥 짧은 스포츠 머리의 남자가 나왔는데, 뭐, 머리카락을 그리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머리 위로, 이 머리 두피 위로 어느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되게 단정한 머리를 가진 남자가 됐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길어요. 턱이 길어서.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더좀 짧게 그리고 싶다. 그다음에 목 부분을, 목도 여러 번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너무 두꺼울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지우기 전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번엔 똑같이 가운데 손을 잡아주시고, 정원을 좀 정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중심선을 내렸는데 조금 더 옆으로 간 선을 내릴게요. 이거는 얼굴을 지금 이 각도처럼 제가 정면에 안 있고 옆에 있으니까 가운데 라인 여기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간 만큼 중심이 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대충 귀 부분이라고 설명을 잘못 드리겠는데, 원이 있으면 이 정면에 이 제일 어쨌든 이한 거리만큼 귀 부분이라고 잡아주시고 귀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내리신 다음에 턱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이 얼굴 라인은 아실 것 같으니까 턱 라인을 잡아주시고 목 라인을 잡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을 그리는데 눈을 눈썹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 눈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눈썹 위치를 잡아주고 코를 이렇게 그다음에 입을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또 이건 좀 아무래도 단정한 얼굴에 남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정면 그림하고 다른 부분을 좀 아시겠죠? 이 가운데 선이 옆으로 간 거. 그다음에 또한 번은 이번에는 이 가운데 이 선을 이 중심선을 이 수평으로 긋는 중심선을 약간 이렇게 위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라고 치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선을 또 옆에 그렸던 그림처럼 한 오른쪽에다가 잡아주시고 이게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정면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들었으니까 이 각도가 맞는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로 이렇게 얼굴이 되진 않았을 거니까. 초보 분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원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이 가운데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 선과 직각을 이루는 선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신 다음에 또 이만큼 왔으니까 뭐한그 정도 비슷하게 두께를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이렇게 턱을 한쪽에 잡아주시고요. 이목 그리는 부분도 설명을 나중에 언젠가 드리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측면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이 뒤통수가 깁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너무 뒤통수 없이 안 그리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도 눈을 먼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코도 삼각형 모양으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이 친구는 좀 슬프게 웃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또 그려줍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 가운데 원 머리에 올라와 있는 높이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게 그려줍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중심선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 끝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가면 내 중심선을 잡는 게 각도 이렇게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시더라도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한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각도를 이렇게 내린 그림을 그리고 나는 중심을 한 이쯤에다 잡아보겠다. 그럼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가운데 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랑 가운데 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중심선 여기다 잡으면 이거랑 자 여기 중심선은 이 각도를 90도라고 생각했을 때한이 정도가 어울릴 것 같고요. 여기 중심선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각도 90도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두 가지로 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 정도 이렇게 그렸으면 원래 제가 오늘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간단한 연습 방법으로 빨리 알려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 이렇게 늘 이렇게 안 그립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눈썹을 그릴게요. 이 눈썹을 별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그림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기 힘드신 분들은 눈 위치를 잡으셔도 돼요. 눈 위치를 잡고 턱을 좀더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다음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코를 상통으로 그려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코가 좀 크긴 하지만 여자분으로 그려볼까요? 삼각형이라도 간단히 이렇게 그려볼게요. 조금 여자 같나요? 안 그려지니까 지우개질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그림과 조금 다르게 이 그림은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똑바로 돌렸는데 이렇게 볼게요. 근데 요 그림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다며? 어쨌든 차이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이번엔 여기 좀 밑에다가 눈을 그려주고 코를 이번엔 삼각형으로 그려줄게. 그다음에 입을 그려주고 눈썹을 그려주고 이 안에 있는 보조선을 그리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그려봤습니다. 지금 그린 얼굴이 저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왜꼭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의 가운데 라인을 잡고 가운데 라인이 약간 위를 보고 있으면 원이 좀 위쪽으로 가겠죠? 아래를 보고 있으면 아래쪽.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는 거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딱 옆으로만 딱 반측면 정면에서 반측면만 생각하시고 우선 이 수평선은 가운데만 잡아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가운데에서 그릴 거냐? 아니면 좀 반측면을 그릴 거냐 이거를 잡아주시고 길을 이 반측면 가운데서 나온 만큼 잡아주시고 턱 라인을 잡아서 싹 올리고 이쪽 라인 이렇게 하면 되게 이쪽 턱이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워줍니다. 그리고 눈썹 라인 잡아주고 눈 그려주고요. 코뭐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그리는 코는 특정한 위치에 또 안 예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눈도 좀 그러긴 한데 삼각형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코 있는 거 그다음에 여자분들을 그리고 싶으면 턱을 좀더 작게 잡아주시는 게더 예쁘게 그려지고요. 코도 더좀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머리카락을 위에 제가 머리 스타일을 잘 몰라서 맨날 이런 단발만 그리게 되는데요. 상태에서 어쨌든 코가 많이 큰것 같으면 살살 지워서 조그만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예쁘지 않다. 그러면 필살기죠. 볼터치를 넣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연습 방법을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방법을 여러 번 익히면 어느 정도 눈 위치랑 코 위치, 그리고 턱 위치, 입 위치, 귀 이런 비례 같은 부분을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점눈으로 그리면 눈 그릴 때 이상한 부분도 좀 덜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눈으로 그리면 이 그림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좀 귀엽습니다. 그리기 나름이겠지만요. 자,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원을 많이 그리시고
라운드를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왜이 방향으로 갔는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귀를 잡아주시고 턱 부분을 끝을 잡아서 올리고 턱을 잡아주시고 올리고 턱을 잡아주시고 올리고. 근데 솔직히 진짜로 턱을 든 그림은 초보자분들이 되게 그리기 힘드세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린 그림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정면이랑 뭐 이어서 그림 마저 그리면 눈, 코, 입, 눈, 코, 입, 눈, 코, 입. 그다음에 목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목 부분도 그려볼게요. 그다음엔 머리카락만 입혀주고 그다음에 모자를 씌워도 되겠죠? 모자도 그러기가 좀 어렵네요. 모자를 그리고 볼터치.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구조를 익히면서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다 구조를 먼저 익히면서 그림을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요. 분명 필요한데 그렇게만 그리면 다 사람은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 그리는 방법, 얼굴 그리는 방법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만 주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는 사실적인 그림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그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을 너무 그 구조에만 맞춰서 그리시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구조대로 그리면 늘 똑같은 얼굴, 기본적인 팔등신 비율에 또 얼굴도 정확한 그 비례의 얼굴에 얼굴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보통 눈을 많이들 그리실 거예요. 처음에 눈은 되게 캐릭터의 그 특징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얼굴을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눈은 여러 번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그 연습은 연습대로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원래 그리는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방금 전 구조를 어느 정도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그린 스타일을 더 맞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냥 그리는 대로 이렇게 눈을 그립니다. 지금 정면 눈인지 측면 눈인지도 모르지만 뭐 코를 그리면 좀 나오겠죠. 뭐 정면 눈인데 이때 그냥 입을 그립니다. 눈썹을 그리고 솔직히 이때가 가장 나만의 특징이 제일 잘 나타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턱 위치 잡아줄 때부터 틀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턱이 작다든지 그
근데 이 턱이 짧은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물론 기본적인 이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지만, 아까 그 구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왜이 부분이 더 이상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계속 턱을 짧게 그렸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늘 눈코입만 그리다가 이턱 라인을 그려주실 땐늘 하는 실수가 나올 거예요. 저는 늘 코가 길게 나와요. 저는 코를 더 짧게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턱 라인을 그린다면 늘 코를 좀 위로 올려요. 이것도 많은 차이는 아닌데, 코를 좀 올리고, 입도 좀 올리고 싶은데 우선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정면은 많이들 그려보셨으니까 그리시는데, 만약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신다, 이렇게 그리시면 뭐별 틀린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까 그 구조대로 한다면 이 원이 이쯤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이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좀더 낮게. 잡아주는데요. 물론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정면의 머리카락 위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잘 몰라도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틀린 점을 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얘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냥 눈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딱 비례하는 눈은 아니에요. 코는 그려줬고, 그래도 예시가 예뻐야 되는데 이렇게 눈코입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턱 라인 잡을 때 이걸 이쯤에 잡아야 되는지, 이쯤에 잡아야 되는지 모르셔도, 그려놓고 이상한 걸 아시면은 수정을 하면 되시는데, 그 이상한 부분을 어디가 맞냐, 이거는 아까 이렇게 눈코입 점눈으로 그렸던 이 부분에서 이런 그림들 여러 번 그리시다 보면 어느 정도 비례가 맞는 그림을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턱 라인 잡아주고, 여기서부터는 이 친구가 시선이 사시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쪽 머리카락이 원래는 이렇게, 손 떨리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많이 띄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예시 그림이 예쁘지 않아서 조금 더 예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눈 잡고, 눈썹 잡고, 대충 이렇게 잡아볼게요. 네, 이 친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턱 라인을 턱 라인과 이걸 잡아주는데,
우선 귀 라인도 계셔가지고 이귀 위치도 아까 이 연습할 때이 부분을 많이 그리시다 보면 조금 더 작기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다. 그리고 턱을 그려주시는데 하고요. 그려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코가 또 길어진 느낌이고 턱도 좀 세서 좀더 부드럽게 여기 이 친구 때문에 머리카락을 제대로 좀못 그렸는데 이 앞머리도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물론 머리 볼륨 있다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 머리 이 부분까지 볼륨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머리 두피에 가깝게 그리고 그러면 좀 틀렸던 부분이 틀린 것 같은 부분을 찾아보는데요. 잘안 되겠다 싶으면 또 보드치 코도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배우는 그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조적으로 연습을 하되 너무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다 맞춰가면서 그리지 마시고 간단한 얼굴 구조와 점눈 같은 거 점눈 같은 눈으로 빨리빨리 여러 번 그려보면 그 이후에는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수정하는 그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더 많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것 같아요.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는 못하겠고, 앞으로 조금 더 쉽게 쉽게 그림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이런 이제 하루 드로잉 컨셉으로 가져갈 건데요. 제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라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전에 해박도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설명은 잘 못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알아들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나름 뭐 그릴 게 많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도 그리고 몸, 손. 저 손도 잘못 그리고 몸도 몸을 그리는 건더 어려워요.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그 중심도 잡아야 되고 얼굴을 어떤 각도로 움직이던 간에 딱그 각도만 그리면 되는데 몸은 하나하나는 다잘 그려도 이상하게 서 있으면 이게 서 있을 수 없는 중심으로 서 있으면 이상이 티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회복도 알아야 되고 무게 중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부하는 겸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빨리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일주일에 영상 2개 만들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하지만 저 오래오래 그림을 그리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오래오래 동안 같이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음이 별로 좋진 않네요. 왜냐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을 만들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편안한 새벽 되시고요. 안녕.